사업차 룸을 간다는 거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래.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동윤아, 거기서만 성사되는 일들이 있어요. 네, 네. 너 왜 남자들의 공공의 적인 길을 가려 그래? 그런데 가끔은 가끔은 뭐. 제가 요즘 그 특별 기획으로 네. 구독자분들 만나는 컨텐츠를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돼요. 현장에서요? 현장에서. 어.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네. 일들이 좀 많더라고요. 어. 역시나 수혜복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자, 그런데 그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 보면 남자분들이 많은데 딱 정해진 시간에 본다는 거예요. 염장 기획 방송은. 집에서 이제 아내하고 아이들 있을 때는 잘 안 보고 그게 좀 애매하니까. 혼자 출퇴근하거나 아니 따로 자기 혼자 혼자만의 뭐 시간에서 혼자만의 시간에 본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 토크 방송이고 야한 장면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불편해 하시냐라고 했더니 그냥 예쁜 여자들이 나오는 영상을 보고 있는 게 아내한테 눈치가 보인대. 그럴 수 있죠. 피디님 되게 끄덕끄덕하시네. 네, 네, 네 이름은 나 얘기 있다고 안 했어. 네 이름은 등장 안 했으니까 네가 주도적으로 설명하지 마. 싫어. 주도적으로 할 거야. 잘생긴 여자. 아니 뭐 특별하게 뭐 야한 장면이 없어도 그렇게 여성들이 많이 나오는 콘텐츠를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눈치 보이고 좀 그래서 아내분이 딱 대놓고 뭐라고 하진 않지만 자기가 알아서 그렇게 한다는 거야. 일단 아내 입장에서 뭔가 자기 혼자 유튜브를 보고 소파에 누워있는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싸움 각이 거든요. 그래? 막 한창 바빠. 막 아이를 케어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나는 막 저녁 차리고 애 봐 보고 뭐 숙제하고 집 치우고 막 빨래 개고 막 이러고 있는데 남편이 예를 들면 막 소파에 누워가지고 M장 기획을 손문선을 보면서 막 웃고 있다. 그러면 화나죠. 그러면 화나지. 인정이죠. 최근에 약간 비슷했는데 제가. 인스타에 앞에 광고로 뜨는 그런 피드들이 있잖아요. 예쁜 여성분이 춤을 추는 영상이 있길래 그냥 무심결에 제가 그걸 클릭해서 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거기에 힙간80님이 그 팔로우하고 민기혁 인스타 아이디입니다. 힙칸이 그 민기였구나. 네네. 왜요? 항상 마르코도 피닉스랑 힙칸이랑 둘이 있거든. 마르코도 피닉스가 누구야? 둘이 성기요. 둘이 세트예요. 아니 나는 좋아요는 잘 안 누르는데. 나 살색 많은 거 가보면 항상 아예 없거나 둘이 같이 있거나. 아니 그리고 살색 많은 거를 둘이 다니는 건 전 이해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스토리를 올리잖아요. 네. 저는 그 스토리를 되게 많이 올리지도 않잖아요. 많이 많이 올려. 제일 먼저 보는 사람 1순위 예의, 2순위가 전빈기예요. 아 진짜? 제일 먼저 보는 거 마르코도 피닉스 그 다음 히칸. 히칸은 날 잡을 수 없어. 어느 날 물어본 적도 있거든 다른 애들한테. 네. 전민기 씨 인스타 이렇게 열심히 해? 나는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고. 나는 너무 욕하고 싶다. 와이프 친언니까지도 그렇게 볼 정도면 그건 이제 두 가지 이유를 제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뭐죠? 하나는 행적 추적인가요? 네. 약간 정민여의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서 명분이 블랙 좋네. 친구를 단속하는 거죠. 평소에 뭐하고 다니나. 네네네. 모창석은 왜 보는 거예요? 저는 습관이에요. 저 다 들어가서 봅니다. 왜냐면 무서운이 라바 갈 때 들어가서 경고해요. 아, 나도 술 먹고 있는데 지난주에 뭐 라방 하더라고. 근데 이미 맛이 가 있어 표정이. 그래서 술 취하지 마세요 하니까 한 5초 뒤에 꺼지더라고. 그래서 아 내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 천만 다행이구나. 근데 사실 저도 맛간 상태였거든 그날. 저도 그날 술을 먹어가지고 맛간 상태인데 그 화면을 보고 내가 술을 깬 거야. 그 팝업처럼 위에서 내려오잖아. 누구누구님이 문선님께서 네, 네. 라이브 방송 중입니다. 네. 그러면 난 저는 되게 세심하게 혹시라도 들어가지 않게 끄거든. 아 모르고 잘못 누르고 들어가니까 혹시라도 들어갔다 나오면 모냥 되게 빠지잖아. 그냥 내가 거기 들어갔다 흔적 남기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네. 위를 이렇게 올리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잘 누르면 들어가지고 되게 정성 들여서 위로 올리거든요 이렇게. 저는 하면 무조건 들어갑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흑역사는 거기서 양산되거든요. 네. 유튜브 아니, 그래서... 라이브보다 인싸 라방이 흑역사 양산이 최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네. 혹시라도 뭔가 흑역사 생기면 오창석이 꼬박꼬박 보고 해주거든요. 아니 그리고 내가 안 해도 어디 커뮤니티 막 돌아다녀. 아 진짜 맞아. 인스타 DM으로 제보 엄청 오고. 제보가 와 제보가. 네, 지난주에 오창석이 손문선 입 벌리고 숨 먹고 있어라고 DM 엄청 와. 오창석이 들어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아 조심하시라고 많이 취하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걸 보자마자 바로 라방 중에 얘기했죠. 너 나가라라고. 오창석 너 나가래. 제가 뭐 라이브 인스타 라이브가 스토리 올라오면 네. 잘 보는 것 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보던 사람이 앞순위에 배치가 됩니다.
어 맞아요. 네, 자주 맞아. 보던 사람이 앞순위에 배치되기 맞아, 맞아. 때문에 민기 형이 초창기에 누나를 감시하기 위해서 문선이 누나 거를 클릭했다면 그게 입력이 돼서 알고리즘으로 문선이 누나께 제일 앞으로 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빨리빨리 보는 이유가 이거 봐야 다음 거 보거든. 순서대로 보니까. 네, 순서대로 맞아, 보니까 딱딱딱 넘어가요. 희한하게 정작 전민기 씨는 내 스토리는 잘 안 보거든. 왜냐면 누나는 거짓말 할 수가 있거든. 블러핑 할 수 있지. 그렇죠. 근데 여기는 찐이거든. 그러니까 나 같아도 여기 안 보겠어. 내가 이중 포석일 수 있죠. 그리고 다른 여자들 라이브도 보기 위해서 문선이 것도 보는 거지. 그치, 다 눌러놔야지. 어, 나는 문선이 것도 문선이 누나 것도 봐. 아, 문선이 것도 봐. 이렇게 네. 얘기하려면. 어쨌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네. 그럼 아내분들은 남성 출연자가 나오는 유튜브 영상을 자유롭게 보느냐? 자유롭게 본대. 자기는 신경 안 쓴다는 거야. 그런 불균형이 존재하더라고 부부 사이에. 보통 남 그러니까 준호 씨 영상 같은 거를 네. 남편은 아내가 보고 있어도 크게 타치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요? 전민기 씨가 싫어하지 않았어요? 약간 신경 썼었어요. 아, 누나 너무 심하게 봤어요. 너무 짜고 봤거든요. 너무 심하게 봤어. 새벽 6시까지 봤거든요. 얘는 방송 중에도 남캠을 보내니까. 신경을 쓰이게끔 봤어. 네. 내가 준 출연료가 남캠한테 간다는 사실은 너무 좀 짜증납니다. 어떤 BJ가 웹소설이랑 네. 아. 어쨌든 그런 불균형 왜 존재하는 건가 난 궁금해지더라고. 남자들은 그런 거에 질투를 안 느끼는 건가? 여자들은 아니야, 느끼고? 느끼는데 남자들은 그거를 질투를 느끼는 걸 여자처럼 대놓고 하기엔 너무 쪼잔해 그치, 보이니까 얘기하고 짜치니까 좀 덜하는 거고 여자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딱 하는 거고 맞죠? 아니, 우리 유부남 PD님께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그럼 뭐요? 그냥 혼내 아 그냥 혼내? 많이 혼나시나 보다 그냥 혼이 그냥 난다 그냥 싫은 거야 뭐든 혼내 그냥 아 우리 PD님의 말은 그냥 혼난다 이유가 없다 그냥 완벽하게 답을 간 게예요 그러니까 부부대공 불쌍해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봤을 때 권력구조로 봐야 되지 않나 권력구조예요 우리 종윤 씨는 네. 유추가 좀 돼요 왜 그런지? 너 잘 모르겠어요. 아파 오늘. 오늘 상태가 많이 안 좋아. 그냥 아파. 네, 죄송합니다. 누나, 네네. 나도 오늘 아프다. 같이 아픈가 봐. 왜? 쌍둥이도 원래 같이 아프다고 하잖아요. 쌍둥이. 심리적 쌍둥이. 네, 정서적 쌍둥이잖아. 너무 비슷하잖아. 정쌍. 아니 그리고 또 있어. 남자들이 알아서 눈치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상관없는데. 오뚜만 회식을 했는데 1차로 우리 광고하고 있는 중국 요리집에 갔어요. 연경. 네. 네. 갔다가 네. 2차로 딴 데 갈라 그랬더니 민기 씨가 금방 가는 거야 집에. 나한테 죽었어 만약 갔으면. 2차로. 아 진짜. 왜 아니 회식인데 왜 안 돼? 클럽 갔다고 들었는데. 근데 뭐 우리 멤버들 다 같이 갔잖아. 그래도 클럽은 안 되지. 왜? 거기 다 남자 멤버들 여자 멤버들 다 있고 뭐. 왜냐면 전과가 있거든요. 전과 있죠. 동아 전과. 표준 전과. 전과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확신범이기 때문에. 아, 네 그럼요 그럼. 전과자의 소름이. 이거는 약간. 아니 근데 여기 멤버들 여성 멤버들도 같이 갔을 거 아니에요. 같이 갔죠, 아니 이 같이 여성 갔어요. 멤버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테이블이 문제죠. 아 그래 우리가 다 보고 있고 여성 멤버들이 다 보고 있고 민현 씨랑도 다 아는 사이인데 설마 거기서. 그건 모르는 칠까? 거죠. 왜냐면 이건 약간 습관과도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네. 이 차를 거의 간다니까 이미 얼굴이 가더라고 색깔이. 도망가듯 갔어요 집에. 2차까지 장소까지는 이동한 걸로. 장소까지 이동했는데 그래서 잠깐 들어갔다 갈까 하다가 네. 거기서 그 도장을 찍어주잖아요 클럽은 다. 네. 그 얘기에 그냥 집에 가더라고. 이거는 남거가 남. 이건 안 되죠. 아니 그래서 아니 회식인데 어쩌냐. 시간상 딱 바로 가면 되잖냐. 앉았다고라고 가니까 바로 가더라고. 전과가 있어서 안 돼요. 아 그래요? 허락을 받지 않고서 못 갔겠다. 그 분위기 휩쓸려서 유부남 형진 씨도 그냥 갔습니다. 다 안 되는 분위기. 네네. 그래서 이게 유부남의 삶이란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가정을 위해서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 네. 그냥 남자들이 생각했, 미혼 남성들이 생각했을 때는 참 쉽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들 결혼에 대한 그 생각을 다 버리셨겠군요. 그 자리에 있었던 미혼 남성분들은. 저는 거기 없었으니까. 네. 허락을 해주는 분들도 있겠죠, 뭐. 씁쓸하더라고요. 네. 안타깝더라고. 아니 왜냐면 또 그 구독자분의 얘기도 또 생각나면서. 그래서 물어봤어, 내가 살짝. 야, 그러면 너 회식이라고 그러고 만약에 아내가 클럽 가는 건 괜찮아?
뭐 남자 여자 동료들 섞여서 어, 괜찮대. 근데 나는 안 된다 그러고 가니까. 아니 전민기 씨는 반대로 제가 그런 상황이 돼도 전민기 씨도 난리 나요. 가지 마라. 어, 가지 말라고 하고 막 전화하고 본인은... 아시죠? 아시 알죠. 네. 어. 전 너무 잘하는데 네. 방송의 재미를 위해 참고 있는 거죠. 네, 되게 훨씬 반대가 훨씬 심해요. 아, 네. 진짜요? 네, 그럼요. 안 그럴 것처럼 그러더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또 네. 그러죠. 혹시 네. 본인은 전과가 없나요? 저는 없죠. 전혀 없다. 이거는 민기 형 대질 심문해야 합니다. 아니요. 본인도 알아요. 전민기 씨도. 네, 전민기 씨는 다들 아시겠지만 되게 답답할 정도로 그런 걸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치, 네. 제가 봤을 때는 전과가 없다기보다는 적발되지 않았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적발되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0건이거든. 안 걸리면 이제 사건이 많다. 아. 민기 형이 그럼 우리 수혜복구 멤버들 다섯 명 북부대공까지 합쳐서 네. 클럽을 간다고 하면 거기도 안 될 것 같아요? 아, 이 멤버로? 안 돼. 안 돼요? 여기 멤버들도? 안 돼. 종인이 형 못 믿어? 같이 가는 멤버가 중요한 게 그래, 아닌 것 같아.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 다른 테이블이 중요한 거 같아. 그래, 옛날에도 같이 갔던 멤버들 상태 안 좋았어. 이 두 부분은 서로가 못 가겠네요. 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못 가겠네. 서로 안 갑니다. 서로가 뭐. 서로를 구속합니다. 네. 네. 아니 뭐 서로 구속하면 상관없지 뭐. 네. 열정이 네. 있는 거니까요. 네. 문선 씨는 그런 좀 남자친구나 그런 거 구속 안 하죠? 회식 때 어디 가고 이런 거. 오래돼 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네. 진짜로. 아니 왜 그러면 오래돼.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남편이 예를 들면 예. 사업차 막 룸사롱을 간다든지 이런 거 좀 이해해주는 여성분들도 있더라고. 있어요. 아니면 절대 안 된다 하는 여성분들도 있잖아요. 저는 절대 안 된다 주의거든요. 누나 좀 되죠. 근데 제가 겪은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제 나이면은 막 흔쾌히 이해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뭐 한두 번 뭐 모르 눈 감아주기도 하고 그럴 거 넘어가 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차 룸을 간다는 거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래. 그거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일이 진짜 만약에 성사되는 경우는 그냥 바깥에서도 할 수 있다. 그냥 가고 싶다고 한번 얘기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동윤아, 거기서만 성사되는 일들이 있어요. 네. 왜 그런 식으로 클린 기업을 운영하는 거야? 아니, 사람들이 나한테 뭐 그런 얘기해. 야, 골프 해야 사업된다. 야, 골프 안 치잖아. 다 상관없이 다 돼. 너 왜 남자들의 공공의 저기 길을 가려 그래? 그래서 주원이 형이 골프 혼자 치구나. 맞죠. 이러면 공공의 적이 되는 건가요? 아니 근데 출구 전략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런데 가끔은 가끔은 뭐 그렇다고들 합디다. 네. 가끔은 또 그렇다고 그래요. 네. 네. 분할 딱 있어요. 대사에 필요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내 세대는 모르는 게 있겠지 또 어르신들은.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요. 네. 내가 해보지 않았다고 단정 지을 순 없다. 그래 모르는 세상이 있겠지. 네. 자. 누가 들으면 대기업 정도 운영하는 줄 알겠네. 아니요. 오히려 작은 기업일수록 그런 데 노출이 많이 돼요. 대기업이면 오히려 대기업 빨리 믿고 그냥 대기업 로직 있잖아. 오히려 이제 작은 기업일수록 그런 걸로 승부 받을 때가 있는 겁니다. 주말에 뭐 비즈니스 하러 가지? 오창서 시간 변했지? 네. 비즈니스 클럽이라서 비즈니스 하면 된 줄 알았어요. 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더라고요. 내가 괜히 얘기 꺼내가지고 민기 시간 못 내겠다. 야. 안 되겠네. 빼고 와야겠어요. 아니 그리고 제가 정민기 씨한테 네. 너도 그럼 나가서 놀아 나도 놀 테니까니까 자기는 그냥 술을 끊겠다고 하더라고. 자기가 자유로운 것보다 미녀가 네. 자유로운 게 더 싫은 거구나. 네네네 저한테 술을 끊겠다고 했어요. 네. 진짜 반대가 더 센가 봐. 반대가 더 세네. 우리가 몰라서 그래. 형이 더 센가 우리는 봐. 우리는 이제 민기 입장만 봤으니까 모르는 건데 지가 더 하네. 그렇다니까. 걱정되지. 고정 TV 구독자가 남천동에 한 6배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것도 내가 봤을 때 궁합이라고 봐. 서로 네. 그렇게 맞아요. 서로 어느 정도 푸시하면서 잘 지내는 것도 궁합이지 뭐. 맞아요. 서로 이해가 되고 양해가 되면 알겠습니다.